Yo, okay. 음악한다고 값진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대구 회사 음악하면 잘 돼봤자 음악학원 원장이나 하겠지 난 생각이 날 빡들여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모든 일등 한번 해봐야지 공부론 못하던 일들 음악으론 할 것 같아서 주위에서 10종 팔고 이 새끼 또 지랄병이 더자 내려졌어 조건 새끼 잘 봐봐 너네는 도전소 여춘 좀 더 폼나게 음악하라거든 일단 대구를 떠나야겠단 생각 박박이고 등에 힘찬 발걸음 한 오디션 포스터 앞에 fade out 방시 여기 개최한 랩 대회라네요 방시 여기라면 급해 지연급 총 맞은 것처럼 쓴 사람 아뇨 형님 그래서 크루 형들과 대회를 나가게 됐지 일장 결선에 가려면 예선을 통과하라네 오케이 그 정도는 밥이지 뭐 랩하라고 줬던 비트를 싹 다 갈아엎은 뒤 편곡을 하기 지나겠어 봐라 어떤 네가 이렇게 하겠어 너네가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그 어떤 회사가 말이야 이런 천재를 싫다고 하겠어 회사 입장에선 요 보기 굴러온 거지 막연한 믿음 그게 내 성공에 본 거지 지난 일이라 얘기하는데 예선 다음 날 전화 한 통이 왔어 지역번호는 02 여기 2010년 11월 7일 서울 입성 강남도 불금내 대구 천놈의 기 선지 앞 그날 저녁은 쿨하게 싸먹었지 What the fuck 계산서에 눈이 돌아갔지 한 달 생활비는 고작 30씩 대가 없는 돈이란 걸 누구보다 알기에 시작했던 새벽 알바 때문에 등교 시간에 매번 달라와 학교를 가면 다 돈 많은 집 자식들 내 한 달 생활비 몇 배를 수갑에 처먹어 그리고 시범은 뭐 돈 없다던 가식들 Shut the fuck up 새끼 너 아가리 쳐다도 성공이 궁해 No, 난 그냥 돈이 궁해 폼나게란 말도 잊혀진 지가 오래 밤에는 연습하고 새벽은 알바하고 그렇게 지친 몸 꿇고 학교로 가면 잠만 자던 내가 20살이 돼버렸네 졸업식 풍경은 썩불이네 밤새도 박하던 그 새끼들 졸업 선물로 외제 잘 끄네 그건 좀 부럽네 부럽네 씨 세상은 불공평하단 걸 진작 알았지만 누군 15평짜리 두루면 열댓명 이같이 사는데 누군 폼나게 졸업하자마자 외제 차근해 오케이 두고 봐 데뷔는 하겠냐 말 두고 가 1년 뒤에 봐봐 새끼야 내가 뭘 아는지 넌 그제서야 TV 보고 연락하겠지 응